간밤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입니다. 바로 메타인데요. 유럽에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메타는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악재가 모두 다 해소됐다라는 이 인식이 시장에서는 강한 듯 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랠리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오히려 간밤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흐름과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화이자인데요. 역시나 화이자도 간밤에 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형식의 비만 체류제인 이 다누글리프론을 현재 화이자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하루에 두 번 이 약을 복용을 하고 16주간 복용을 했더니 약 4.4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뇌에서는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많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사실 서학개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비아디냐 테슬라냐. CNBC가 간밤에 이에 대한 집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은 비아디를 선택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해 주가를 보면 지난 2년간 테슬라의 주가는 49% 넘게 상승했고 이 비아디의 주가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이온 나트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와는 다르게 오히려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비아디는 대중교통 관련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비아디냐 테슬라냐 여러분들도 이러한 뉴스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체크해보고 가시죠. 역시나 간밤에 또 다른 특징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간밤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4%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풋락커가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키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왔습니다. 시티그룹 측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나이키가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최근 들어서 소비주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주냐 중국의 소비주냐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